들어. 경민 연락처 알아? 홍보 보고 있다고? 방송 보고 있대잖아요. 홍기야 혹시 아 보고 있어? 어 고마워 날라로 와서 방좀 잡아줘. 홍보가 더 잘해주니까 홍보가 또 이런 거 잘해주니까 안 들어가면서 이제 도망을 하면 되겠지?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대면하고 아니면 도망하고. 대면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홍구 걸로 봐요. 홍구가 잘 해주겠지. 홍구 방송으로 보자. 네, 홍구 걸로 들어가세요. 홍구로 들어갈게요. 도망. 네. 아, 홍구가 보고 있어. 다행이다. 딱 전화하니까 안 해. 맞지? 응, 맞아, 맞아. 내가 아무 말도 안할 테니까 보시면 되지. 내가 아무 말도 안할 테니까. 여러분, 이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몇 시지?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어떻게 하게요? 홍보 목소리도 들리고, 형 목소리도 들리게 하게요? 아니면 홍보가 아무 안 한대. 홍보가 말을 안 한대? 응.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 말을 안 한대, 그냥? 용태형, 민희형 한대 때려달라고? 자, 홍구 방송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홍구랑 연락 왔다. 응수? 아니, 스카이프를 해야지, 할 거면. 왜? 할 거면 스카이프 전화로 하면 잘안 들리는데. 아,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자, 우리 같이 해서 한번 들어가죠. 결승전 이제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박성균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용호 5시, 박성균 1시. 아, 이번에는 큰 무리수 두지 않고 그냥 앞마당까지 내려와서 배럭 짓고 있죠? 그렇죠. 아, 옥점은 할게 없군요. 아, 근데 스카이프 하면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방송 우리가 보는 건데 네. 5초 차이 나잖아. 이게 거의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긴 한데 스카이프에서 하면 저희도 좋죠. 근데 딜레이라서 아마 홍구가 먼저 오 이러고 우리가 뒤늦게 오 이기다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좋지 나야.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네, 홍구가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좀 미안하긴 네, 한데. 네, 오늘 좀 이렇게 가겠습니다. 형이 끝나고 좀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진짜 아, 이거는. 뭐, 다 도와주면서 하는 거지 뭐. 어려우면 다 좀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거지 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나중에 꼭 인사해 줘야 뭐라도. 아, 엄마 그걸 안 하겠냐 임마. 오케이 오케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뭘? 오케이. 자, 일곱끼리 만났고요. 자, 일곱끼리 만났고요. 자, 일단은
말이까지 나오는 서로 똑같아요. 완전 대각투만입니다. 완전 똑같아요. 지금 서로의 심리를 서로가 잘 아는 그런 상황이고 팩토리 올라가는 박성균 선수와 그다음 팩토리 똑같이 올라가는 홍치기? 완전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스 치치 한 마리로 해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 음소가 아, 근데 우리가 음소를 하면 되잖아. 그러네. 어. 아니 나는 처음에 홍보에 말을 안 하나 했어. 음소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아, 아 진짜 나 민혁 네. 때문에 나도 바보가 되는 거 네, 같아. 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아 네. 진짜 그 스타 소리가 안 들리잖아. 아 그러네. 그럼 어쩔 거야. 이거 말을 했어야지. 이게 그러면 좀 그렇잖아. 네. 자 이건 아 대체적이고요. 아니면은 제가 좀 홍보할 때 전화해가지고 조금만 좀 고생해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스타솔 내가 어떻게 내. 네. 내가 정종철이야? 자, 일단 홍구방으로 돌아와서 보고 있고요. 자, 이거를. 네. 자, 이거 어디야? 자, 같은 빌드고요. 잠깐만, 잠깐만 올려볼게요. 잠깐만 주제 하나 결정해야 돼. 이거 경찰까지 강단 내려야 돼. 베러스가 깨질 것을 염두해 가지고 이용수 스타 소리 안 들리면 스타 보는 사람이 뭔지 알겠어요. 자, 그쵸, 아니면 스카이프 하든가 그냥. 반면에 박성균 선수는 이거 빠지고 해요, 싶어도 이거지. 못 빠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린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 마린이 한 마리밖에 없으면 그냥 센가 하고 홍규야. 난입한 다음에 같이 중계하자 전화로. 네 형님. 여보세요? 네 홍규야. 네 형님. 네 형님. 아이고 근데 전화로 할까? 아 스카이프 걸게요 형님. 아이디 좀 카톡으로 찍어주시겠어요 형님? 잘 들리기는 하는데 딜레이가 있어 딜레이가. 전화로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사운드가 지금 아니면 형님 제가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형님이 사운드가 지금 안 들리잖아요 저희 방송 음소거 하면. 그러면 홍구야 네가 조금만 고생해줘라. 형님이 이거 보시는 게 홍구야 정말 고맙다. 그냥 옥주보만 할게요. 따로 전화할게. 네네. 홍구야 네. 자 홍구가 이제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자, 자 어쨌든 해결 됐습니다, 여러분. 자 경기 보자 이제. 네. 자 빌드가 거의 똑같은 상황. 5시 박성규 아니 5시 박성규 영호. 안 터지. 이거 뒤로 빠지면은 두 방이 안 터지지? 자 카바 잘했고요. 볼트 하나 잡으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똑같이 투팩토리까지 올라간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박성균 1시 3패까지 완전 흡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영호는 투팩에서 탱크를 찍어주면서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자리잡기 싸움이겠죠? 일단 탱크 싸움을 하고 있고 4-3패. 영호가 상당히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치면서. 하지만 성균이는 벌터와 탱크 이거는 지금 왜냐면 영호는 투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잡아주면 와 칸트로 오졌습니다. 그쵸. 이러면 지금은 영호가 좀 뭔가 마음이 급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호는 투팩에서 탱크 벌처를 찍어서 온 반면에 성균이는 팩토리를 3팩까지 늘려주면서 네. 이러면 벌처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순 그냥 벌처 대 벌처 싸움이 아니라 소수 탱크 한두 마리씩 이제 곁들이면서 벌처로 자리 잡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고 마인을 매설한 다음에 뭐 멀티 빨리 먹고 예. 소수 병력 간의 이득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마이가! 아, 홍구 얼굴 봐서 더 위험해! 아니, 두 개가 터졌어요! 아니, 아까 한 홍구 얼굴 상황이었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났죠? 네. 대박 났습니다. 홍구 얼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구의 기계 맥힌 얼굴, 잘생긴 얼굴이 말해주고 있어요. 잘생겼다고요? 네. 잘생겼죠. 오늘 잘생겼습니다. 홍구 잘생겼어요. 홍구 잘생겼어. 오늘 홍구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홍구가 밀려온 거야 잘생겼어. 아.
알겠습니다. 예, 정말 잘생겼어요.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 지금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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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네, 맞죠. 이러면서 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자리를 여우가 지금 점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추가 병력은 당연히 성격이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배럿까지 와가지고 시야를 지금 보고 있고 위쪽에 이제 SCV가 미네를 안 켤 정도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밀어내겠다라는 거죠. 와! 홍구 지금 별풍 터진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이쪽 라인 뺏기는 거 성균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앞마당 쪽 바로 앞이라서 사수해야 됩니다. 아, 홍구는 성균이 응원하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또 관계가 있나요? 자, 일단은 살짝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예, 옛날부터 이제 테테전은 땅 따먹기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네. 성균이가 SCV 앞마당 숫자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다 보면 성균이가 아무래도 지금 또 잘 막아냈고 12시까지 펴면서 좀 더 상황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균이요? 예, 박성균이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일군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잡아주는 거 크고요. 그렇지만 뭐 그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머리까지? 점사. 자, 집중력 있어요, 박성균. 그러면서 엉덕 쪽 상하. 와! 또. 아! 홍구 얼굴이 참 잘생겼습니다. 예,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잘생겼고요. 이게 361을 먹는 타이밍에 그 SCV 잡고 먼저 성균이가 멀티를 가져갑니다. 그 컸어요. 원래 종족전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차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언덕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아 12시 가게 되면 자 돌려주는 이영우 조금 전에 받았던 걸 제대로 돌려주는데 벌초의 양이 다르죠? 마인까지 일단 뭐 커맨드가 벌초가 뭐 그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커맨드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분위기를 바꿨죠? 어? 왜요? 커맨드를 깨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러면 아 취소하겠죠. 벌처가 돌아가고 있고 네 취소하겠죠. 벌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벌처를 다 잡아주려는 모습이고요. 숫자에서 세진 좀 날 것 같아요. 점사 싸움이거든요. 점사 싸움. 자 이러면서 영웅을 잘 떨리고 있고요. 와 저 SCV 하나 잡는 게 중요한데 잡았어요. 시간 좀 더 벌었고요. 자 이게 근데 뭐 대세에 큰 지장까지는 안 미칠 것 같고 어쨌든 서로 예 한 군데씩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자꾸 벌처도 거슬리게 잘해주네요. 이거를 탱크를 잡게 되면 이거는 벌처끼리 소모전한 거라고 좀 얘기가 다르네요. 야 3탱크 돌리면서 자리 잡기 이건 얘기가 다르죠. 강제로 병력을 소환하는 거고요. 탱크 점사 스캠프려갖고 잘 막았다. 깔끔하게 막았다. 이거 성균이가 진짜 깔끔하게 막았다. 그렇죠. 잘 막았죠. 네. 이 정도면 지금 영호가 노리고 있는 건 저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내 멀티는 빨리 돌리고 성균이 멀티는 저지시키는 건데 생각보다 이름 병력이 크거든요. 뻘처는 어떻게 소모전 한다 그래도 탱크를 잃으면 안 되는데 영호 입장에서는 3탱크 잃은 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성균이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여기까지 그냥 아예 자리를 잡고 반탕 싸움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벌쳐 돌아가요. 안마다. 5시 쪽으로 벌쳐 돌아갑니다. 홍구야 5시 쪽으로 벌쳐 쏙 들어갑니다. 아 근데 저 T탱크가 랠리가 찍혀 있어가지고 역시 예언하고 있었죠. 와 저 골리아 야 근데 이거 나름대로 이득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투수차를 확인했어요. 투수차가 좀 크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영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는데요?
아예 투스타 올려서 레이스로 가자니? 상대가 바꾸. 근데 심리전을 여기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3개스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투스타를 올렸던 건데. 아, 여기서 투스타죠. 이렇게 되면 성균의 입장에서는 발키리를 먼저 모아줄 수 있는. 아, 지금 못 붙였어요. 아래쪽 스타프트에 붙이지를 못했고. 아, 이게 죽기 전에도 붙이면 저런 현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붙고 나서 붙여야 되는데, 죽기 전에 붙이면 또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쨌든 라마차란 맵이 뭐 움직일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많지만 자리 잡고 있으면 특히나 태태처럼 전진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리 잡고 좀 치고 올라온 상태죠. 결과적으로 스타포트는 일단 박성균이 더 빠른 입장. 그렇죠. 예, 영호의 스타포트는 살짝 느린데 그런 입전들을 어떻게 살릴지. 좋은 위치에는 영호가 잡고 있고요. 와, 드랍식으로 흔들지. 자, 드랍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세타까지 레이스 싸움을 노리고 있죠. 노리고 있는데 먼저 모이는 게 박성균 선수고, 이 앞마당 드랍식. 앞마당 드랍식을 하면서 레이스로 저 탱크를 굳어낼 수 있거든요. 루피의 박성균. 와, 박성균 지금 끌어주면서, 네, 레이스는 점점 모이고 있고요. 이 레이스로 탱크 제거, 골리앗 제거해줄 수 있죠. 와, 이거 고쳐주나요? 지금 좋은 자리는 분명히 영호가 잡아서 이것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사실 좋은 자리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원적 타격이 박성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고 레이스 모으고 저쪽 이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영호의 탱크를 좀 잡아줄 수 있으면 분위기 완전 반전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레이스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출동하죠? 이런 식으로 다행히. 아, 이거는 잡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레이스로 이제 걷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드랍식으로 흔들어가지고 한 탱크 한 두세 대 정도는 잡히겠네요. 자, 골리앗 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지금 본진에 벌처가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본진 벌처, 본진 드랍십. 본진에서 조금 킬을 주고. 홍구야, 있고. 본진. 본진 잡혔고요. 이거는 이제는 탱크가 성균이가 더 많기 때문에. 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선제 공격.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 이영호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어요. 공격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먹혔을 때는 당연히 아래쪽 멀티 빠르고 큰 그림을 그렸던 쪽이 좋겠지만, 박성균이 흔드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물량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와, 이제 한정 돌파 시작하죠. 네. 양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레이스도 위쪽 라인 12시 견제. 근데 이게 확실히 영호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성균이가 물량은 더 많지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네, 선택을 하고 있고, 영호는 6시와 7시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3스타거든요? 근데 성균이는 2스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쌓이다 보면 영호가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자원력에서 웃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영호의 장점은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지만 거기가 뚫린다 그래도 뭐 차근차근 뒤쪽 라인을 또 견고하게 잡아주면 박성균 입장에서는 계속 밀어내기엔 시간이 조금씩 부족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티 쪽으로 벌처를 돌리면서 또 SCV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성균이 입장에서도 이제 전진하는데 더딜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 말하면 거의 한정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지금 뭐 11시가 쭉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브도, 아예 SCV도 많이 잡혔고 12시, 네, SCV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뭐 반땅 돌 생각이 없다면 빨리 언덕을 뚫어서 좋은 자리라도 잡아야 지금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7시도 박성균이 마찬가지로 흔들어주고 있는데 레이스가 방어로 와요. 와, 이거 좋아요. 그렇죠. 네, 발키리, 발키리 포카키. 아, 못 봤어요. 놓쳤네요. 아, 못 봤어요. 아, 이렇게 되면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레이스는 쌓여가는데, 네, 터렛을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공중 싸움에서는 일단은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레이스로 또 11시를 흔들고, 자, 박성균이 좀 흔들릴 여지가 살짝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뭐 이미 근데 좀 많이 흔들리긴 했어요. 지금 11시가 SC가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발키리 뭐 이거 일단 잡혔고, 11시가 계속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면 성균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아, 이거 많이 말렸는데요.
박성현은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 영호 같은 보면은 지금 다 주요 자리에 탱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아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렸던 이영호 선수가 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큰 그림 그렸던 이영호 선수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확실히 영호가 라마차를 고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맵 이해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 자리를 다 잡고 3시와 9시의 유닛을 퍼트려 놓으니까 아예 갈 데가 없죠. 이러면서 레이스만 날아다니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네. 박성균 입장에서는 스타부터 먼저 올렸었고 상대방의 2스타도 확인을 했지만 결국 흔드는 플레이에 몇 번 당하고 그리고 발키리에 레이스가 한번 1초 난 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유닛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많이 유리해요 이 영웅아. 그렇죠. 거의 이거는 뭐 9대1 봐야죠 이정도. 왜냐면 지금 한 점 돌파 가거든요. 거의 뭐 2-3격이에요 이 정도면. 여기 뚫리면 저기, 여기 뚫리면 저기. 유닛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를 뚫어도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깔끔하게 뚫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당연히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이영호 선수도 이득을 보는 상황. 근데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 택 다 먹히겠는데요? GG.